안녕하세요. 아, 아니요. 드세요. 같이 드세요. 짠. 아, 차 안 가주셨으면 한다고 하는데. 고백 타임이래잖아요. 저는 지금 보령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보령에서 대천항수산시장 야시장 행사를 한대요. 거기서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완전 설레는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대천항에서 제가 차박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해 주시고 제가 거기서 먹고 즐기고 놀 수 있게 제작비도 다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뭔가 캠핑을 간다, 차박을 간다 이런 느낌보다 뭔가 축제에 놀러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신나요. 낮술 딱 때리고 저녁에 막 노래자랑이랑 막 버스킹도 하고 그런데요. 쭉 보고 기절해서 아침에 해장국 딱 한 그릇 하고 복귀하는 게 좋겠네요. 렛츠고.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이런 거 끼고 담당자님 만나면은 너무 못 믿어 보일 것 같아. 당당하게. 감사합니다. 교통 통제를 해주셨어. 헬로. 너무 행사장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가는 거 아니야? 부끄러워. 무대 바로 앞이에요. 대박. 너무 부끄럽다. 난 못하겠어. 안녕하세요. 저희 저희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있으시다가 불편한 거 있으시면 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진행비 받았어요. 어? 아, 너무 부끄럽다. 혼자 먹을 건데 위에 올라가서 뭐 먹는 게 좋아요 지금? 네. 오징어회 말이 어떻게 해요? 한 마리 주세요. 오징어 한 마리만 꺼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올라가실 건가요? 네. 와. 아, 네, 감사합니다. 신발 신어 들어갔죠? 네. 한 분이요. 들어갔어. 네. 여기 한 명도 받아주신다. 좋다. 저기요. 소주도 한 병 주세요. 소주 말래요? 아. 빨간 거 있나요? 빨간 거. 네, 주세요. 조금 부끄러워. 요즘 제철이잖아요. 전어회. 달아.
단호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이렇게 맛있어? 멍게는 이거 씹어먹는 맛이 엄청 맛있잖아요. 2만원이에요? 네. 오, 찜비는 따로 없는 거예요? 네, 혼자 하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벌써 알딸딸한 거 같지? 이제 수산시장 이벤트들이 개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차박 세팅을 해놓고 이벤트 즐기러 한번 가볼게요. 가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술이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데. 슬쩍 둘러보고 올까요? 뭐 하는지? 끝까지 참여하신 다음에 온누리 상품권도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분들 오셔가지고 다 접수. 지금 해가 좀 쨍쨍이라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쪽은 좀 텅텅 비었고 체험 부스가 엄청 사람이 많아요. 어, 줄이 너무 긴데? 네? 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일 사람 없어 보이는 데를 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 음식 체험부터 할까 봐요. 음식 체험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반재미 무침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조개탕? 추전 조개탕? 맛있겠는데? 아, 지금 술 먹으면 이거 체험 하나도 못할 것 같은데. 머드빵 하나 먹으면서 기다려볼까요? 머드빵 이렇게 10개씩만 구매 가능한 거예요? 박스로만 가능한 거죠? 아... 낱개로는 안 돼요? 낱개로는 안 돼. 그냥 마셔라. 나도 유튜버 2700명은 있더 나. 아 진짜요? 고령 중앙시장 유튜버. 5년 돼. 어, 근데
약간 온도락 느낌으로 온도참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부추전 하나랑 조개탕 하나 주세요. 네. 네. 여기다가 먹어야지 사람들이 술인지 몰라요. 응? 오징어가 아니라 낙지예요. 낙지야. 조개탕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 간도 너무 맛있고. 담당사님이랑 계속 눈이 마주쳐가지고. 내가 종혁이 형 시켜서 부산 배달 시켰으니까 만나게 먹어요. 마치 자기가 사준 것처럼 하는 거 봐. 드세요, 같이 드세요. 와, 내가 먹어본 부쌈 중에 제일 부드러. 역시 고기인가? 진짜 맛있어요. 사냥이야. 아, 근데 혼자 저기 가서 솜사탕 만들기 체험할 자신이 없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신감을 가져. 너의 뒤엔 8만 구독자가 있으면. 근데 너무 멀리 있어. 조금 가까이 있으면 자신감을 가질 것 같은데 너무 멀리들 계셔가지고. 종혁이 형 하이래요. 인사해주세요. 네, 정말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거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좀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일단 협찬해 준 우리 많은 우리 점포들에게 고맙다고 박수 한번 힘차게. 우리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축제 드레스 코드래. 영상 찍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이 와서 매니저 역할을 해주실지 몰랐는데. 감사해요. 지금 처음 사시는 곳이에요? 어디 가세요? 여기 진안 라방에서. 네. 여기 행사 오신다 그래서. 아, 진짜 그러고 계신 거예요? 어제 오려다가 그냥 오늘밖에 시간이 없는데 오늘. 아, 진짜요? 안 계셔가지고 옆에 차를 좀 갔다가. 어머. 네, 라이브 티셔츠. 어머. 이 먼데까지 저버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겸사겸사. 아. 근데 어쨌든 저보려고 온 건 아니래요. 겸사겸사 온 거네요. 제가 여기 먼저 왔다가 늦으셨어요. 아, 차 안 가져오셨으면 한다고 하는데 부담이. BGM이 데이트 BGM이래요. 여러분이 안 봐야지 뽀뽀하죠. 기다려봐. 오신 거니 남자친구예요. 손살이 치셨어. 손살이 치고 고백 타임이래잖아요. 싫대. 몰라. 또 카메라 꺼지면 또 오르는 거니까 있어봐요.
카메라 꺼지면 또 모르는 거야. 있어봐. 후기는 영상으로 에필로그로 남길게요. 오늘은 이만 잘게요.